제가 하긴 하는데. 네. 예, 일단 미국으로 갈게요. 네.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미국이요? 아니, 페스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 바꿔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선생님. 예. 이거를 이쪽으로 해야 돼요. 목소리가 안 들려. 아. 마이크 잠겨서. 예, 보세요. 네. 네. 오, 멀리서 이렇게 전화도 다 주시고요. 네. 영광입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감사해요, 저도. 아, 본인은 제가 네. 봤을 때 지금 뭐 이동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고 싶어요. 네, 이동하고. 했는데. 네, 또 이동하고 싶어. 네. 네. 이동하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전화하신 것 같아.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무슨 띠죠? 뱀띠요. 어차피 내년부터 이동은 내년에 이동수가 있어요. 내년에요? 내년 네. 한 몇 월 달에? 본인 사 빠르면 뭐야? 끊어졌는데요? 네? 끊어졌어요. 이거 전화오나? 이거 진동해놓고 받으세요 다시. 아니 아니 전화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 오면 끊어져요. 네, 다시 걸면 돼요. 이해해 주세요. 놀랐어요. 네, 전화가 와서 끊어진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네. 내년 빠르면 3, 4월 달이에요. 빠르면 3, 4월 달이고, 이동하는 네. 게, 예. 빠르면 3, 4월 달이고, 늦으면 8월 달, 9월 달. 네. 근데 제가 이동을 직장으로 인해서 이동을 하고 싶거든요. 네. 알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정직원으로 되고 싶은 마음에 지금 학교에서 그 시간 재방사로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정직원이 되고 싶어서 내년에 운은 있어요. 내년에요? 예, 내년에 정직원 되는 운은 캐스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되는 거예요? 네. 내년에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나한테 감사할 게 아니죠. 본인이 운이지. 본인이 아, 네. 운이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그리고 네. 내년엔 인간 고력을 많이 갖고 그러니까 사람을 조심해서 만나세요. 네. 본인 사람이요? 네, 주위에 본인 주위에 네. 남자가 안 끊겨. 네. 아, 없는데. 내년에 보세요. 내년에 남자들이 안 끊겨요. 내년에요? 네. 네. 사람 때문에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연락하시는 분이 있긴 있거든요. 네. 혹시 그분이랑 괜찮을지. 없다며. 그 연락하는 분 있네. 미스터리 무슨 띠죠? 그러니까 만나지는 않는데. 무슨 띠죠?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닭띠요. 뱀띠하고 닭띠는 안 맞는데? 아, 그래요? 예. 네.
하시는 분인데, 예. 그분은 호랑이띠. 범띠? 네. 범띠 같으면 괜찮아. 모든 게 언니의 채 모든 걸 다 해줘. 근데, 아, 그래요? 예, 닭띠는 안 맞아. 범띠는 괜찮아요. 아, 언니는, 닭띠는 아니에요? 예, 언니는 띠가 센 사람을 만나야 언니는 팔자가 핍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제가 다시 결혼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네, 뭐 한 언제쯤에요? 내년에 인연을 만나서 내 후년에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는 게 좋아요? 본인은 본인보다 능력이 좀 좋으신 분은, 근데 본인이 남자 고르는 눈이 까다로우셔. 네. 엄청 네. 성격도 까다롭고 보는 눈도 까다로워. 네. 그죠? 어느 조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까다로우셔요. 외모가 좀 돼야 되고, 어느 조건 능력이 돼야 돼. 능력은 좀 붙는 것 같아요. 네, 능력은, 아유, 많이 보죠. 조금 보는 게 아니죠. 네, 좀 많이 봐요. 네. 아, 제가 너무 없으니까. 그쵸. 여자들의 네. 욕망이지. 네. 그러면은 저보다 한 몇 살 차이 나시는 분을 만나는 게 좋아요? 본인이 지금 뱀띠잖아, 그죠? 네. 마흔 살 뱀띠인가요? 네, 예, 예. 뱀띠면, 범띠 같으면 46이면 하나, 둘, 3살 터거리. 3살? 범띠면 3살 터거리예요. 네. 범띠도 괜찮고요. 한 살 띠도 괜찮고. 네. 네. 저 근데 이제 제가 다시 그 제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긴 맞나요? 괜찮죠. 언니 꿈이 지금 교수까지 저갈 꿈인데. 네. 교수까지 올라가고 싶은 그 꿈인데. 네.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네. 언니가 지금 3, 4년, 제가 봤을 때는 3, 4년 있으면 네. 교수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이게 교수가 되는 게 실기를 하고 음악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그 악기를 하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쓰는 걸로 해야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쓰는 것도 괜찮고요. 악기도 괜찮은데. 악기는 네. 악기가 빨라요. 네, 악기로 하는 게요? 예, 악기가 빠릅니다. 네. 네. 저 그러면 제가 미국에서 사는 거는 괜찮은가요? 네. 네, 계속 여기서 쭉? 그것도 괜찮아요. 타지에서도 괜찮습니다. 네. 거기서 있으면서 이렇게 단계단계 올라가시는 게 빠르실 거예요. 여기에서 하는 게요? 예, 예. 좀 막 갑자기 남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하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아들이랑 지금 떨어져서 살거든요. 네. 제가 언제쯤 데리고 올 수 있는지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지금은 당장 데리고 오면 한 3년 지나고 나서 네. 데리고 와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지금 데리고 오면 본인이 힘들어. 네. 그러니까 자리를 잡은 다음에 데리고 그렇죠. 예. 자리를 잡아야 돼. 지금 언니가 자리를 못 잡았거든요. 언니가 네, 제가 네, 공부를 시작한 지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리를 못 잡았는데 한 3, 4년 지나야 자리를 잡혀. 네. 3, 4년. 네. 저 돈도 많이 벌까요? 언니가 쓴 만큼 아, 제가 쓴 만큼이요? 쉽게 얘기면 아, 3, 4년 동안은 이게 단계단계 해서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내 명예, 네. 언니가 내 명예하고 내 위치가 어느 뚜렷하게 딱 박히면 돈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내 신뢰와 내 명예는 우선은 따셔야 돼. 신뢰랑 명예가 먼저예요? 예. 아,
그러면 돈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제가 이동수가 있고요. 네. 네. 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 대가는 있을 네. 거예요. 아마 그 보답은 있을 거예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어, 감사합니다. 네, 그 뭐야 사람들한테 좀 해갖고 구독 좀 눌러줘요. 내가 할게요. 아, 알겠어요. 할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들어가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선생님한테도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재수 많이 보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시차가 좀 있어요. 어? 일단 그래갖고 지금 스페인도 해야 돼. 아무튼 끝. 그.